오른쪽에 아파트 건설 현장이네요.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. 갑니다. 눈발이 날리는데요. 어? 도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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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이게 뭔가요? 여기서 뭐가 떨어졌네요. 하하 자동차에 이런 도대체 지금 위에서요 오디오는 오디오에 잘 안 오디오는 없지만요 지금 처음에는 우박이 내린 줄 알았어요. 그런데 우박이 내린 줄 알았는데 여기저기 다 저기서 이 콘크리트 그냥 바람이 엄청 불었답니다. 그러니까 저 콘크리트 타설한 그냥 날라와서 아이 참 이날 예 큰 사고 있었죠. 1월 11일 신이 대기하러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요. 바람이 많이 불고 눈이 오는데 두두두두두두 아이 콘크리트였습니다. 아 먼저 그 공사 현장 가서 자 여기서 이게 떨어져서 그랬다니까 세차장 가래요. 물을 갖다 씩 뿌려가고 빨리 시멘트 굳으면 안 되니까요. 저희가 다 책임지겠습니다. 그리고 경찰도 112도 출동했었고요. 근데 수리 견적이 300만 원 나왔대요. 오, 왜 이렇게 많아요? 못 해줍니다. 그런데요. 제 차가 여기저기 전부 다 예, 유리창 깨지고 보넷 파이고 천장이 파이고 전체 올 도색해야 되고요. 유리 교체해야 되고요. 아니 수리비가 더 많이 나왔다고 못 해준다고요? 그게 말이나 돼요? 도대체 어느 회사예요? 죄송합니다. 아 그러면서 아니 근데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그냥 닦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나왔냐고요? 아이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내 작업을 좀 잠깐 중지한다든가 여기서 만약에 거기서 지금 날라와갖고 아니 폐일 정도면 자동차 천장이 폐이고 그다음에 또 본인이 폐일 정도면 만약에 지나간 사람이 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. 마침 사람이 없으니까 정말 천만다행이었죠. 자, 그 보험사 그 회사에서 못 해주겠다 그러면 신경 쓰지 마시고요. 이건 날벼락은 당연히 백대빵이죠.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세요. 자차 보험 처리하고 그러면 우리 보험사가 나는 내 잘못 하나도 없고 배상 책임자가 정해져 있으니까 할증도 안 되고요. 할인은 계속되고요. 그냥 편안하게 자차 보험 처리하십시오. 다친 사람이 있으면 저 현장 책임자 좀 처벌할 수도 있는데요. 업무상 과실 치상이잖아요. 그냥 다치지 않았으니까 차만 좀 망가진 거. 아 그렇더라도요. 그렇더라도 저 회사에서 삐딱하게 나오면은 안전조치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해달라고 그러세요. 사람은 안 다쳤지만 뭐가 저 날아간다는 거 저거는 뭔가가 아니 먼지도 날아가면 안 되는데 콘크리트 그게 그냥 콘크리트 그거 날아서 더 많이 그 지나가는 커다란 까마귀가 그냥 똥 싸고 간 것보다 더 심하게 예 아니 저 독수리 커다란 독수리가 그냥 한 거랑 똑같네요. 예. 그러지 마세요. 이에서 어딘지 모르지만.